안녕하세요. 드림얼라이브입니다. 오늘 이 하트 모양의 귀여운 귀걸이를 만들어 볼까요? 그 전에 우리 텃밭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.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씨 뿌린 거 있잖아요. 그게 이렇게 올라왔어요. 상추 씨인 줄 알았는데 쑥갓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올 봄에는 쑥갓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만들기로 돌아가서 오늘 이 파츠를 쓸 거예요. 이거는 달러 스토어에서 산 건데 다이소 같은 곳이죠. 거기서 $1.50 주고 샀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? 이거 하나하나 잘라서 쓰는 건데 아주 예뻐요. 그리고 에폭시 레진으로 만든 저 하트 모양 잼을 쓸 거예요. 에폭시 레진으로 잼 만드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글 참고하시고요. 저 잼을 저 하트에 저런 식으로 올려줘서 오늘은 삐뚤빼뚤 하트 귀걸이를 만들어줄 거예요. 근데 저 잼도 그렇고 파츠도 그렇고 뒷면에 작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좀 미완성된 것들이라. 파츠 먼저 해줄까요? 레진을 따라주고 그리고 거기에 저 파란색 글리터를 넣어주기로 했어요. 그래서 글리터로 빽빽하게 저 뒤쪽을 채워주기로 했어요. 좀 어두운 터라 색깔을 넣는 것보다는 저렇게 글리터를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큐어링까지 하고 나왔는데 괜찮죠? 뒷면도 예쁘게 잘 나왔네요. 뒷면은 파란색, 앞면은 은색. 잘 어울리죠? 여름에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잼도 뒷면에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뒤집어 놓고 레진, 물점도 레진을 좀 따라준 다음에 붓으로 펼쳐주시고 그리고 중간쯤에 아까 쓰다 남은 그 글리터를 그 안에 넣어줬어요. 이번엔 꽉 채우지 않고 저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가운데에다만 넣어줬죠? 큐어링 하고 나왔는데 파란색과 함께 아웃사이드가 투명하니까 시원해 보이죠? 저 잼을 이제 저 파츠에 붙여줄 거예요. 서로 지그재그가 되도록. 물점도 레진을 어깨 쪽에 살짝 묻혀준 다음에 임시로 저렇게 다는 거죠? 자리를 잘 잡아주세요. 그리고 큐어링해서 붙이고 두 번째 것도 어깨 쪽에 레진을 묻혀서 큐어링 해주고 지금 아주 강하게 붙은 게 아니라 임시로 붙인 거기 때문에 레진으로 한 번 더 해줘야죠. 그래서 둘이 이어지는 곳에 레진을 한 번 더 묻혀줘서 튼튼하게 붙여줘요. 자, 이제 튼튼하게 잘 붙었어요. 이어링 훅을 달아줄 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 파츠가 두께가 있으니까 저렇게 큰 링이 없어가지고 오링 그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. 그래서 핀으로 저렇게 머리를 잘라준 다음에 고리를 만들어주는데 저 파츠, 저 하트 파츠를 감아주고 그리고 방향이 이어링 훅하고 안 맞잖아요. 거기에 오링을 하나 더 붙여주는 대신에 저 핀으로 두 번째 링도 같이 만들어줬어요. 두 번째 링은 작아도 되죠. 근데 방향은 서로 직각이 되는 거 아시죠? 다른 방향이 되는 거. 그래야 이어링 훅을 달았을 때 예쁜 면이 앞쪽으로 오거든요. 자, 이제 이어링 훅을 달아줘요. 아주 재미있죠? 만들어 놓은 저 고리에 훅을 단다는 게. 두 개 다 훅을 달아주고 저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. 자, 완성이 됐네요. 어떠세요? 너무 귀엽죠? 요즘 귀걸이 쇼핑 하울 그 영상들을 좀 봤는데 저런 하트 모양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. 보니까 귀엽게 생겼길래 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. 괜찮은가요? 시원하니 여름에 하면 예쁠 것 같죠? 어떠세요?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나요?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감사하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안녕.